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국민 다육이 레티지아. 아주 꽃처럼, 꽃송이처럼 빨갛게 물이 들었죠? 하고, 국민 다육이 청성민. 이것도 청성민인데, 가장자리가 빨갛게 물이 들었답니다. 꽃처럼. 이렇게 국민 다육이 두 개를 콩분에다가 콩분 두 개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네, 분이 너무 예쁘죠? 아주 조그만 분이에요. 여태까지는 제가 좀큰 화분에다가 거의 많이 모듬식기도 하고 분갈이를 많이 해줬는데 이번에는 콩분에다가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꽃처럼 예쁜 레티지아부터 분갈을 해보겠습니다. 레티지아는 빨간 꽃이 예쁘니까 여기 카키색빛이 나는 요 화분에다 심어 보겠습니다. 일단 심기에서 두개 포트에서 꺼내줘야 되겠죠? 꺼내줄 때는 뿌리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칵칵 밀어줍니다. 등을 칵칵 밀어주면서 농장에서 쓰는 흙은 그닥지 좋은 흙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털어내 줍니다. 분갈이를 저희 집은 거실 온도가 거의 2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까지 정리를 해 줍니다. 잔뿌리까지. 잔뿌리. 뿌리를 정리하다 보니까 하엽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이 레티지아 밑에 또 자구들이 자글자글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할때요 하엽 정리 좀 해주는 게 좋아요. 하엽 좀 말라 있으니까 하엽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엽 정리를 안 해주면 밑으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잎이 밑으로 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엽 정리를 잎 처진 하엽 정리를 잎을 몇개 정리를 해줍니다. 카키색 화분에 여기 깔망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붉은 마살을 조그마하니까 손으로 집어넣습니다. 붉은 마살을 너무 많이 깔아주면 뿌리까지 닿을 수가 있으니까 4분의 1 정도 깔아줘요. 보통 뭐 이렇게 분갈이 할때 소림마사까지 해주시는데 이거는 배수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소림마사까지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조금 이제 큰 화분에는 소림마사를 조금 뭐더 얹어줘도 되지만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는 소림마사까지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분갈이 흙. 그리고 계양토하고 산토하고 펄라이트 등 각종 영양이 섞인 흙이에요. 그래서 달기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거의 7대 3 비율로 섞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흙을 먼저 여기다 담아줘요. 흙이 너무 많이 담아지면 뿌리가 깊게 안 심어지니까 좀 적게 담아줍니다. 뿌리를 밑으로 내리게 하고요. 네, 요거는 흙을 콩분은 숟가락 흙으로 넣으시는 게 좋겠죠? 이게 콩분은 흙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흙을 떠서 넣어줘요. 살짝 들어줘가면서 요 목대가 다 잠기면 안 되니까요. 살짝 들어줘요. 그래서 흙이 꽉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좀 톡톡 털어주고요. 톡톡 털어줍니다. 톡톡 털어주면 이제 이렇게 중심이 잡히잖아요. 중심이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잡혀서 이제 분갈이가 됐습니다. 요 이제 분갈이가 요게 이제 흙이 밑으로 처지지 않게 하려면 나무젓가락 있죠?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뿌리가 다치지 않게 흙을 다져줍니다. 이렇게 레티지아가 예쁘게 심어졌죠? 여기다가 위에다가 소림 마사를 얹어줍니다. 소림 마사를 이제 레티지아는 이렇게 심었고요. 그 다음에 청성민을 한번 심어줘 보겠습니다. 청성민 분갈이 해줘 볼게요. 청성민도 포트에서 이렇게 꺼내서 흙이 안 좋으니까 털어주고요. 이것도 뿌리가 이제 많이 말라서 뿌리 정리를 좀 해줍니다. 그리고 청성민 분갈이 해줘 보겠습니다. 또 요 예쁜 요 콩분에다 심어줄 거예요. 일단 요것도 깔망을 미리 깔아놨고요. 깔망 위에다가 굵은 마사를 얹어줍니다. 굵은 마사. 굵은 마사 한 4분의 1 정도만 얹어줘요. 화분이 조금해서 이렇게 뿌리에 돌이 닿으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나서 웬만큼 흙을 채워줍니다. 채워준 다음 청성민 키를 봐요. 이만큼 흙을 넣은 다음 넣어줘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넣어주고 수영을 잡아줍니다. 수영 예쁘게 잡아줘야 되겠죠? 가운데 오도록. 가운데 오도록 멋지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흙이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나무젓가락 등으로 가장자리를 큰 돌은 또 빼내주고요. 가장자리를 흙을 채워줍니다. 뿌리가 닫히면 안 되니까 주로 가장자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소림마사를 넣어줘요. 소림마사를 위에다가 소림마사를 넣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청성민과 예쁜 레티지아 두 개가 완성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레티지아하고 청성민 두 개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아주 꽃가가 색깔이 물이 든 레티지아와 미인과 같이 얼굴이 예쁜 청성민, 네, 요 두 가지를 분갈이를 해줘 봤습니다. 이건 국민다육이라서 그닥지 키우기는 어렵진 않지만요, 다음 시간에 학명하고 키우는 방법 등 물주기 등 온도 이런 것들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